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자 지역 상공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울산 기업들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해 경영에 큰 부담이라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하루빨리 적용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석유화학 사업 확장 프로젝트에 9조 2천억 원을 투자한 울산의 한 정유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지난해 한전에 낸 순수 전기요금은 무려 5,800억 원.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1년 만에 1,5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구리나 아연을 직접 제련해야 하는 비철금속업계도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고려아연이 지난해 낸 순수 전기요금은 1,800억 원이 넘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 보니 2,500억 원 상당의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무조건 줄이는 거고 비싼 시간대 안 쓰고 그다음에 고율 설비 쓰고 LNG 절감 설비 좀 쓰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자체 태양광 발전 비용을 제외하고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중소기업들이 감당해야 하는 전기세 부담은 더 큽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울산 기업체 10곳 중 9곳이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 특별 할인과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이 시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울산공단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적극 환영하며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 등 혜택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무려 38.9%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원자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대부분이 인상된 전기요금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원전을 보유한 산업도시 울산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울산의 전기세가 얼마나 내려갈지 누구보다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